안녕하세요. 반지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요. 또 선생님들께 선물을 드리고자 제가 영상을 한번 켜봤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친했던 선생님한테 교구를 와라락 받았거든요. 왜냐면 그분이 이제 영어 선생님이를 이제 그만두시고 이제 아예 이쪽 계통으로 들어오실 생각이 없다 하셔가지고 저한테 아주 많이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일단 제가 또 수업을 할 때 쓸 거는 또 놔두고 그리고 저희 또 지사 선생님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지사 선생님들도 또 제가 또 챙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지사 선생님들 것도 조금 챙겨놓고 나머지는 우리 선생님들께 우리 구독자분들께 다 나눠드리기 위해서 한번 켜봤는데 사실 이게 둘러보다가 못 뚫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안 되겠죠. 일단 한번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뭔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아직 지금 한 번도 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어머어머, 웬일이야. 선인형은 제가 사실 되게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별 그게 없습니다. 어머어머, 새 건가 봐. 이 사람 이거 안 썼구만. 이? 어쨌든, 어머! 보시면, 아냐, 아냐. 이렇게, 네, 원숭이 녀석인가 봐요. 그래서 손도 끼워 넣으실 수 있고요. 이렇게, 입에도, 이거 내가 가질까? 네, 어쨌든 귀엽네요. 귀엽고 어머어머어머, 이거 이런 거 많이 쓰이는 거 아시죠? 네, 이런 거는 여기다 이제 붙여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그죠? 나오는 거 바로 해보기 그런 거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두 개나 있네요. 네, 이렇게 그렇죠. 네,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그래서 슝슝. 네, 이렇게 이것도 할 수 있고. 아, 이거 두 개로 하는 건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도 있고, 한 개가 있어도 있고. 어쨌든, 제가 봤을 땐 요거는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 근데 사실, 꼭 이게 없더라도, 그죠? 우리가 그냥 뭐 만들 때, 이런 막대기 하나 고정시켜가지고 만들면 되니까, 이거는 따로 뭔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 어쨌든, 나 요거, 바람개비 세트. 바람개비 세트. 제 마음대로 이름 붙여봐,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되게 많아요 진짜. 어머, 뭐 이런 것도 있네요. 네, 아, 이거는 우리 친구들한테 캔디 줄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네. 이것도 있고요. 어머머, 이것도 뭐야? 오, 이렇게 생겼고요. 뒤에는 또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데? 아, 어, 어? 아, 예, 뭔지 알겠습니다. 네, 얘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끼우는 것 같아요. 끼워가지고 엮어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A도 만들어도 되고 B도 만들어도 되고 그럴 것 같네요. 네, 이 실 끝? 네, 끝? 요 실 끝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에는 4개 세트가 있고요. 아, 좋네요. 아, 이거 많이 잘 쓰이겠는데? 네, 어쨌든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게 나왔네요. 네, 바로 카메라. 네, 바로 카메라 도구인데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확대물 넣어두시고 오케이, I can take a picture. 1, 2, 3 착각! 어? How is the weather? 하고 물어보시면 되고 뭐 What color is it? 어쨌든 거기에 뭐 맞는 네 주제에 대한 그 질문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필름도 굉장히 많아. 이건 내야 되겠는데? 네, 어쨌든 이거 좋네요. 이거 진짜 잘 쓰이는 거 아시죠? 모래시계. 이거는 이제 우리 대결 구도로 해가지고 이게 떨어지기 때까지 뭐 게임을 진행하셔도 되고 뭐 뒤집기 게임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뭐 쌓기 게임이라든지. 그래서 이게 다 끝나면은 뭐 5, 4, 3, 2, 1 해서 다시 탁 돌리고 그죠? 모래시계. 요거는 근데 좀 깨질 위험이 있어가지고 택배를 보내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사용할게요. 이러다가 다 내가 사용하는 거야, 얘가. 네, 어쨌든 그리고, 짜잔!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이거 제가 저번에 선물 해드렸었던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확대물인 것 같네요. 아, 이거는 그 패트인데, 아, 이건 제가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렇고, 아, 요거 당장 보내드릴 수 있어요. 이거 저희 집에 세 세트나 있거든요.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우와, 여기도 뭐가 많아요. 자, 여기는, 이거 내가 원하던 교구인데? 네, 일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반부에, 그죠? 못 들을 수도 있다고. 못 들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나는데. 보이시죠? 제가 요거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요렇게 막대를 해놓으시고, 이렇게 공을 해가지고, 1, 2, 3! 탁 잡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1, 2, 3. 그죠? 그래서 여기 누가 던져줘가지고 이렇게 받으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아니면은 이거를 이렇게 막대기에다가, 막대기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달 게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달 게임 할 때 내가 그 정해주는 그 단어나 문장을 바로 하면서 뭐, I can fly 하고 또 그러면 I can fly 하고 모든 이 팀원이 이거를 다 했을 때 점수를 주고, 네, 그렇게 뭐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단순하게 밖에 게임 해도 되고 아니면 요거를 그냥 뒤에다가 찍찍이 붙이셔가지고 찍찍이 붙이셔가지고 이거를 칠판에다가 다 붙여둔 다음에 또 이렇게 꼬린하면서 얘기하기, 꼬린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뭐 나는 뭐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쭉 놔두시고 요 위에다가는 뭐 피자 그림 뭐 그림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막 I like pizza 하고 딱 놓고 가기, 그런 거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피자가 더 많이 나왔으면 너희 반은 피자를 더 많이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죠. 어쨌든 요 교구 참 좋네요. 이 교구가 꽤 지금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밖에 없네요. 어쨌든 네 어떻게든 뭐 네 참 잘 쓸 것 같네요. 진아 선생님 땡큐. 윷놀이판입니다. 너무 괜찮죠? 그리고 참 정성스럽게 다 만드셨어요. 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네 짜잔 보이시죠? 까자 같기도 하고 네 너무 귀여워. 이건 너무 귀여워서 사실 제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원래 큰 윷놀이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더 잘 쓰일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그리고 이 컵쌓기 게임도 이거 너무 좋은데. 아 이거 어떡하지. 네 여기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와 대박. 이야 일단 이거는 그 놀랍지가 않아요. 뭐 우리 다이땡 가면 있잖아요. 근데 와 보이십니까? 계란이야 계란. 와 귀여워. 너무 귀엽네요. 이게 이렇게 되게 묵직해요. 그리고 굉장히 묵직하고 네 이게 표정마다 다 달라요. 계란 세트는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 겨울이 딱인데 이거는 제가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냥 반희 선생님 교구 대방출이 아니고 교구 구경하기네요. 네. 오! 보이시나요? 네, 이거 올라프 만드는 거예요. 아, 너무 귀여워. 근데 꽤 많이 있네요. 많이 있는데? 이런 거 막 Hi! I'm so sleep! 해가지고 해도 되고. 아, 이게 잠 오는 거구나. 와, 코가 없으니까 조금 무섭다. 유령 같아요, 그죠? 이거는 그냥 얼굴. 이건 너무 귀여운데? 제가 올라프 만든 게 있거든요. 아니면 그거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좋네. 네 어쨌든 올라프 이거는 이제 우리 12월달 1월달 2월달까지도 되게 잘 쓰겠죠. 계속 왜 사투리가 나오지? 네 어쨌든 네 요거 12월 겨울 내내 잘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 글루건을 왜 이렇게 많이 샀어? 자 그 다음에 이거 뭘까요? 되게 뭐 큰 판인데 아치마네요. 우와 아치마요. 그래서 아치마를 이렇게 걸칠 수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막 붙이는 건가 봐요. 그래서 여기는 과일을 붙이고 여기는 뭐지? 뭐 밤 같은 거 붙이는 건가? 네 그렇고 네 어쨌든 뭔가 계절할 때도 저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우리 나무에 붙어있는 그런 뭔가 뭐 동물 친구에 관련된 거 뭐 그런 거 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요건 근데 부피가 너무 커서 저희 지사 선생님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웬 그림이 막 있는데 이건 뭐지? 이건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제가 봤을 때 그건 것 같아요. 컬러 그죠? 컬러 네 컬러인 것 같은데 네, 컬러 쓸 때
쓰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 이건 정말 많이 쓰이는 거예요. 짜잔, 물음표, 그죠? 저는 이 물음표가 굉장히 많았어요. 페이트로 맞는 것도 많고, 그다음에 이렇게 확대물로 있는 것도 있었는데, 이 확대물 되게 깔끔하고 예쁜 것 같네요. 이거는 이렇게 복사하셔가지고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지 선생님들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다음에 어머, 네, 이런 것도 사실 이렇게 간단하지만 이렇게 한 게 있으면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나무가. 네, 그래서 뭐 진짜 알파벳 해도 되고, 숫자 해도 되고, 컬러 해도 되고, 또 뭐 맛있는 우리 과일 할 때 해도 되고, 참 좋아요. 이것도 괜찮아요. 제가 이거는 나무가 있기 때문에 네 선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 나무 또 있다. 네, 또 있어요. 우와, 너무 저랑 세트네요. 네, 네, 이렇게 보시면 하트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뭘 얘기하고자 했던 거지? 일단 그리고 다 찍찍이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선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예쁘고, 그 다음에, 아이고. 빙고판이네요. 어머! B-I-N-G-O. 네, 너무 귀엽네요. 네, 요 빙고판은, 너무 예쁜데? 너무 정성이 가득 들어갔는데, 이거? 너무 정성스럽게 만든 거라가지고 제가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떡하죠? 네, 일단 요런 교구가 있고요. 이제 다 풀었나? 네, 이제 네 모든 것을 네 다 보셨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일단 만약에 제가 굳이 선물을 안 드린다고 해도 네 참고해서 만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아까 우리 요 빙고판은 우리 진짜 많이 사용하고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리고 보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만드셨어요. 그냥 하드보드지에다가 이 필름 이거 스티커 파는 거 아시죠? 이거 그냥 붙여가지고 여기 융을 그냥 잘라서 여기 융이거든요. 네, 융을 잘라서 그냥 붙였을 뿐이에요. 네, 그런데 이렇게 너무너무 예쁜 빙고판 두 개가 완성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만드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너무 쉽게 만들었던 것 같아, 이 사람이. 이걸 주신 선생님이 저랑 동갑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희는 이제 친구로 잘 지내고 있는데, 어쨌든, 네, 그냥 소리소리 바바바바바 해가지고, 그냥 이거만 찌찌찌찌 해가지고, 붙인 것 뿐입니다. 물론 찍찍이 처리를 했고요. 네, 찍찍이 처리를 해서 이 하트랑 지금 다 뗄 수 있어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거 세 세트나 만들었고, 굉장히 지금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선물 드릴 수 있는 거 랜덤 교구를 제가 한 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이 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란 아시죠? 자그마한 이 영상 제일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이 세모 그 화살표가 있어요. 그걸 딱 누르시면 그게 더보기란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딱 클릭하시면 밑에 쫙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신청 양식에 맞춰가지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댓글이 맞다. 댓글이 또 좀 저건데 어떡하죠? 왜냐면 댓글이 보이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검토 중인 댓글이라든지 뭐 제가 뭐 스팸 차단 설정한 거 그런 것도 없는데 뭐 그런 거에 넘어갈 때도 있고 그랬는데 저번에 한번 볼 때 보니까 이게 아무 데도 없어. 분명히 있긴 있는데 들어가 보면 없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뭐 다 이렇게 막 참여를 하셨었는데 못 받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이번에도 메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써가지고 보내주시면 네,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담임선생님은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바이바이.